할렐루야 11월 15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큐티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11월 15일 벌써 이제 11월달 중순을 향하여 가는데 에, 여러분 다가올 아, 우리 에. 세일해를 여러분 인생 변혁의 시간, 또 반전의 시간, 또 역전의 시간으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절대 결정하세요. 절대 빠지지 마세요. 절대 기도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상대화시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계속하여서 초대교회의 그 많은 복잡한 상황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현재도 동일한 문제를 우리는 만나게 돼요 결국은 복음이냐 아니면 율법이냐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형태냐 실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껍데기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 맥을 따라 잘 읽어서 예언의 성취를 봐야 아 이것은 나침반이었구나 이거는 몽학 선생이었구나 이거는 모형이었구나 모형은 실체가 오면 우리가 아파트 모형 아마 뭐 모델 하우스 똑같이 지었다고 해도 어 그거 뭐 여러분 아무리 거기 인테리어를 잘해놔도 또 실체의 집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놀 때는 모형을 가지고 놉니다. 어, 아이들 요즘 모형 놀이가 참 어, 다양한 그런 장난감들이 많아요. 뭐, 의사놀이 할수 있도록 청진기도 있고, 의료기구도 있고, 주방놀이 할수 있도록 뭐 요리기구도 있고, 다 어,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이렇게 다 어, 부드럽게 만들어 놨는데, 그 모형은...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형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도 어떤 사람은 아빠 역할하고 엄마 역할하면서 집안 놀이 할때 유치원에서 그런 거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실제로 크면 부부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실제 집에 가게 되면 바로 그 모형이 실제가 됐는데 실제가 된 사람이 예전처럼 모형을 자꾸 거기 가서 소꿉놀이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계시의 흐름과 발전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님 늙깨 어서 하나님의 영적 흐름. 성령님은 어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계속 매 순간마다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위 이데올로기"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아니면 율법, 도그마 이런 말을 쓰는데 도그마에 붙들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개혁교의 성도들이고 믿음의 백성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기. 제가 그신학용어를쓴 것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급히 그쓴 겁니다. 이 아디아포라란 말 속에 안식일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월삭 지키는 거, 어, 그 다음에 뭐 이건 이건 뭐 어떤 날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절대성을 하지면 안 돼요. 오늘 뭐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거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유대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절대성 있는 것이었는데 그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바뀐 걸 쫓아가야죠 원리를 쫓아가야죠 의미를 쫓아가야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더큰 의미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다는 그큰 것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오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얼마나 강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했기 때문인가 때문에 이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겁니까 13절처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본질이 아닙니다 사기들은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형태가 아니에요. 진리는 의미지.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지.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논쟁 가운데 이런 비본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잠깐 예를 든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떤 교회는 이 강단에 위에 색깔을 뭘로 하느냐 해가지고 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붉은 카펫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예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해야 다 해서 파란 카페, 녹색 카펫으로 해야 된다 이것 가지고 두 패가 나뉘어진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롭게 하려면 반쪽은 녹색 반쪽은 빨간 거에서 원하는 대로 앉으면 돼 교회 반쪽은 빨간 걸로 하고, 반쪽은 녹색으로 해서 지가 원하는 대로 앉으면 돼. 뭐, 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인테리어 조금 불편해도 안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은 은혜롭게 마룻바닥으로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것 속에 내가 절대성의 의미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커집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대신 샀다는 거 그거 기억하십니까? 우린 그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을 우리가 이런 비본질 가지고 그 영광의 이 자녀에서 오히려 배척하고 우리가 떠넘어내게 한다면 그 심판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기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래서 제사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내 양심에 따라 주변의 사람의 연약한 사람이 이걸 먹고 믿음이 약해지면 안 먹는 거고 사람의 덕을 따라 이게 아디아포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물론 이게 왜 극복이 됐는가 하면 결국은 사랑 때문에 극복된 거예요.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요, 은혜 충만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 이게 얼마나 선명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형식에서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어떤 상대성에서 하나님 나라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영원성 있는 것,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락이라. 의와 의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읍이다. 이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나님의 의를 말한 평강이랍니다. 하나님의 에이이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고. 그럴 때 희락이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의 현상이 아니고 마땅히 지금도 누려야 할 영적 축복이 그렇게 되면 용광로처럼 어떤 사람도 비판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관용으로 인내하고 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떠나가면 작은 것이 크게 보이고 비본질이 본질로 보여서 이걸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까지 하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바로 이게 마귀의 동산이 되는 겁니다. 사탄에게 있는 지역은요 율법만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은요 율법이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고 우리는 율법 대신에 은혜만 적용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야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18절 말씀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본질하는 분별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면 로마인이 되고, 내가 할레의에 자에게 가면 할례자가 되고, 뭘래 자에게 가면 뭘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는 자유함으로, 그는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질적으로 뭐 어느 교회 누가 비판했던데 어떤 교회는 뭐 담배 피우는 장소도 주고 뭐술 먹는 사람까지도 뭐 괜찮다고 말하면서 교회가 그러면 되냐 하는데 아이 그 교회 동기를 물어보셔야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때문에 못 오면 안 되니까 흡연소를 하나 설치해주고 술 마시는 사람끼리 그룹을 줘서 좀 교회 안은 아니지만 교회 바깥에다가 뭔가 장소를 줘서 거기서 모이게 하면서. 그 교인들의 기도가 불타올라서 그들을 삼킨다면 그 교회는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세상 것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면 그 교회는 망할 겁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오늘 이 자유함이 성령으로 누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에 맛보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